오늘은요, 4교 5제 본기 황제 흐름 편이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그 황제의 그 제위를 이었다고 하는 전욱 고향, 제전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전욱 분량은 4기 5제 본기에 보면 요 두 장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치적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두 장을 좀 한꺼번에 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요 보면은 요 제구라고 되어 있죠. 고양시, 전욱 고양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여기 황하입니다. 황하가 이렇게 흐르는데 산동성하고 산서성 사이에 이렇게 주로 활동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측의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지도에도 내가 그려놨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주로 요 산서성, 요 산맥, 태행산맥과 산동성과 하북성 사이 여기에서 주로 이렇게 활동을 했다는 그런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죽고 나서 이렇게 황제 전욱 고향은 황제 전욱 고향은 황제의 제의를 이은 전욱 고향은 요 집회에 황보밀이 제9의 도읍을 하였는데 지금의 동군 보강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보면은 황제 자손들은 주로 이 사천성 유역에서 나왔는데 이제 동쪽으로 조금씩 이렇게 이동해 옵니다. 보시면 제구 해서 보면은 여기 동구라 고동구라 되어 있고 복양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제구성이라고도 이렇게 나오고 요게 지금 황하입니다. 황하 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여기가 바로 그 하남성 개봉. 개봉하면 판관 포청천으로 유명한 지역이죠.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려가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복양시가 있죠. 그래서 요 산서성과 산동성, 하북성, 그 황하가 흐르는 그 사이에 여기서 주로 활동을 했다. 그리고 이 남쪽에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개봉이 정조 개봉이 여기 있죠. 개봉시, 정주, 여기가 숭산 소림사. 그 다음에 그 낙양이 바로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방식 낙양이 왜 표시가 안 되겠지? 명진 건너는데 요 근처에 낙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처에 전욱 고양시가 주로 활동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최근에서 성충이 운하되 전욱은 이름이 고향이라고 천하가 부르고 있었다. 장안은 고향이 일어난 곳에 지명이다. 그 지역에 있었다는 인물이라고 하고요. 황제의 손자이자 창의의 황제의 손자이자 맞죠? 황제의 손자죠. 황제의 손자. 성자이자 창의의 아들로 깊이 생각하고 진정한데 깨가 있었다. 막힘없이 통하여 사리를 알았다. 인재를 양성하여 동지의 일을 맡겼다. 지금을 보면은 창의보다는 물론 이제 황제가 나이가 또 오랫동안 살았다가 100세가 넘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손자한테 제위가 넘어갔겠지만 하여튼 그 자손 중에 제일 뛰어났던 인물이다. 인재를 양성하여 동지일을 맡겼다. 생은에 제목과 물품을 잘 돌보아 땅을 맡겼다는 말이다. 예대는 양제라고 지었다. 하여튼 그 공진을 잘 다스렸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운행하는 것은 하늘을 형상하였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하늘의 천수에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의 오제 본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전부 다 천문 이야기, 하늘 이야기, 하늘의 명을 받아서 지상에서 어떻게 통치를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세 번에
제자는 운행한다는 말이다. 사실을 운행하는 것으로 하늘을 형상했다는 말이다. 하늘의 뜻을 따랐다는 말이다. 대대리의 때에 맞게 따름으로써 하늘을 상징하였다고 썼다. 이 자는 실천함으로써 행한다는 뜻이다. 또, 어이 귀신 이재이, 조상의 넋과 초자연의 재신에게 의거하여 적절히 처리하고. 자, 첫 번째는 하늘, 두 번째는 지신, 세 번째는 조상신입니다. 이건 인신입니다. 그러니까 사기, 오재, 봉계에도 보면 그 세 가지가 기본으로 나와요. 그러면 우리나 부도지나 한당국이 또는 징징록에 나오는 천지인사상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는 얘기죠. 세건에서 귀신은 총명하고 정직하다. 마땅히 마음을 다하고 공경하여 섬기기 때문에 높고 낮은 뜻을 제정한 까닭으로 인하여 얘기해서 말하길 조상의 묘당에 강림하는 것을 인의라고 설명했던 것이다. 뭐 이거야 우리 당군세기에 보면은 당군왕검의 가르침에다 나오죠. 너희 부모님 모시기를 하늘과 같이 하라. 너희 부모님은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여 받들어 모시는 것은 곧 하늘을 모시는 것이다. 부모님 모시는 것은 하늘같이 하면은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그 피함을 얻을 것이다. 그 당군세기에 당군왕검의 가르침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나 이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조상신을 잘 모셔야지만이 복을 받는데 본복을 받는다. 왜? 우리는 하늘에서 온 천소민족이기 때문에. 근데 사망오제 역사에도 사마천 사기 오제 본계 그 사상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게 이제 지하명 선생이 홍국 지하명 선생 얘기 예언편에 나오는 이 내용을 소개를 하셨거든요. 고로 정이라는 것은 군주가 소위 자신의 몸을 감추는 것이다. 이런 연유는 무릇 정치는 반드시 하늘에다 바탕을 두는 것이다.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서 내세우는 것이 정치가 아니라는 얘기. 하늘의 뜻을 감흥해서 하늘의 뜻에 따라 통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권을 받아 명을 내리고 명이 사에 사직이 임하는 것을 효지라고 하고 조묘에 내리는 것을 인이라고 하며 산천에 임하는 것을 흥작이라고 하고 오사에 내려진 것은 제도라고 부른다. 이것이 성인이 자신을 숨기는 이유로 공고해지는 것이다. 성인은 뭡니까? 내가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뜻에 따라서 그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효지, 인이, 흥작, 제도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상신을 모시고 하늘에 자면 복극성에 계신 마고삼신님을 모시고 토지신을 모시고 하는 게 똑같은 개념으로 설명이 되고 있죠. 정의에 귀신의 영을 신이라고 부른다. 귀신이란 산천의 귀신을 말한다. 구름을 일으켜 비가 오게 할 수 있어 만물을 윤택하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믿으며 적절하게 제정하여 처리했다. 자, 우리 그 지금 보면 불가에 같이 섭합에 되어 있지만 절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산신각 있죠. 그 가면 또 뭐가 있습니까? 용궁이 있는 데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가면은 산신을 모시는데 산신각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꼭 호랑이 한 마리가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그 저 용궁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용이 그려져 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모든 산천에 다 영들이 깃들어 있다고 하는 것이 오제 본기에도 똑같이 나온다. 무슨 우리 무속에 나오는 그런 그런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다. 받은 기지를 수용하며 가르쳐 감화시켰다. 누가? 전우 보양씨가. 최근에 여기 받은 기지를 수용하며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최근에 사시 오행의 기로서 다스려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교화한다는 말이다. 제가 천부섬에도 강의하고 부도지도 강의하고 할 때 나오면은 저기요. 오행의 얘기도 나오고
기 팔기름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우주의 원적 그 기운 얘기 그것이 오제본계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혈성이 제사 정결하게 성실하게 제사를 드렸다. 하늘을 받들어 모신 것뿐만 아니라 조상신 또 산천에 제례하기를 정성으로 했다. 그래서 북으로는 유능에 이르고 남으로는 교지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유사에 이르고 동으로는 반목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함지 허든이 동서남북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영역을 가지고 통치를 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저기 유릉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북경유역에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 북경유역의 유주 또는 고대 유주는 이 산서성 태원유역에 있었습니다. 여기 이동이 돼갔지만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유주 남쪽으로는 교지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베트남하고 이 음남성 경계지역을 얘기하는 교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유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여기 있죠. 흑수라고 하는데 청해어 바로 북쪽에 있는 여기 이게 지금 고비사막이거든. 고비사막을 흐르는 그 길을 허럴육자에 모래사자 써서 모래가 흐르는 강이 있다 그래서 유사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쪽에 반목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 여기에 바로 레주만의 삼신산을 의미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뭐냐? 영주, 홍내, 뭐 방장 그러면서 모든 신화가 바로 이 산동성 레주만에서 일어나거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북쪽으로는 유능에 그러면 저 주석의 유능은 유주를 얘기한다. 그 지역으로 보면 여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고대 서진 통일도 뭐 이렇게 보면 하여튼 요 북경 유역을 유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 아래가 기주. 내려오면 뭐 서주, 뭐 이렇게 산동성은 청주, 그 청주 절도사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죠. 요 보시면 이렇게 유주라고 이렇게 북경 유역이 유주라고 이렇게 중국 사람들 그 표현을 합니다. 원래는 이쪽 병주 있는 이쪽에 있었어요. 지명이 이동된 겁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교지, 이 교지, 존재 교주는 교지를 말한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 지역을 얘기하는데. 중국 아까 그 지도를 보면 요 교지라고 되어 있죠. 이게 교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베트남하고 원남성하고 붙어 있는 지역, 제일 남쪽 그걸 교지라고 한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죠. 교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신창도 있고 무평도 있고 서쪽으로는 유사. 요거면 지폐의 지리지 유사는 장액 거연현에 있다고 했다. 또 제자는 건너간다는 뜻으로 풀었다. 발제지가 거연바라 남쪽의 감주 장액현 동북쪽 1064리가 옳다고 읽었다. 서쪽으로는 유사에 읽었다고 하는데 요거 딱 보면은 이쪽에 여기 보면 유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삼이라고 되어 있고 적석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바로 창해호가 있는 곳입니다. 중국의 민물호수 중에 가장 큰 호수가 있는 곳, 청해호. 그 바로 아래 보면 여기 적석산이 있어요. 그 여기가 삼위라고 중국 학자들이 표시를 해요. 근데 삼위산은 본래 여기 있습니다. 여기로 지금 이렇게 적석산으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고대의 학자들이 그 거리 개념이 좀 없거나 아니면은 같은 지명을 인식시킨 거나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사는 위치가 달라질 수도 있죠. 위치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유사는 바로 여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유사라고 돼 있고 약수라고 합녀라고 돼 있고 여기 보면은 청해호가 있고 적석산이 있고 삼위산이 있고 여기가 바로 장안입니다. 서안. 그 바로 북쪽에 있는 거다. 그래서 위치가 바로 요 위치. 이렇게 지도를 표시하는 거. 동쪽으로는 반목에 이르렀다. 근데 이게 참 설명이 오면은 참, 보세요. 주석에 해외경이 이르길 동해 가운데 산에 있다. 이건 산의 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름이 도삭이라고 부른다. 도자가 뭡니까? 복숭아 도자죠. 위쪽에 크다란 복숭아 나무가 있는데 빙 돌려 희가 먼 것이 삼천리다. 삼천갑자 동방사 반도성에 연산이 막 되죠. 사마천의 사기 본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산해경의 기록을 인용을 해서 중국 최고의 정사에 들어가 있는 설명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동쪽 문에 문이 있고 이름이 귀신문이라고 부르는데 아주 많은 귀신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조상신이 될 수도 있고 천재가 신인을 시켜 지키며 한 이름은 신도이고 다른 이름이 울류다. 많은 귀신을 살피고 다섯 이른이를 주관한다. 만약 사람을 해치는 귀신은 갈대로 꼰 새끼로 동여 메어서 복숭아 나무로 만든 활로 쏴 호랑이 먹이로 던져버린다고 했다. 근데 이런 전설이나 이런 중국 도교의 이런 신화들이 모조리 다 산동성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내주방 안에 삼운도와 여기 있는 요 삼산, 요 삼산이 삼진산으로 보이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의 봉내, 등주, 요게 봉내라고 하잖아요. 봉내, 방장, 등주, 매주만, 여기가 전부 다 신선들의 모든 전설이 깃들이 있는 데가 저기요. 여기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그냥 이 강이 옛날에는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렇게까지 이어지는 이 육지였는데 여기 크다란 아리수 강이 흐르고 이게 크다란 호수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창정벽해의 주인공 그 고사가 모조리 산동성에서 나옵니다. 동식물 종기하거나 하찮은 신들과 해와 달이 비치는 곳이 평정되어 기숙하지 않으면서 누가요? 전우 고양씨가 통치를 하니 사해의 모든 산천이 자기를 따르고 믿고 따랐다. 이렇게 이제 미화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정의의 동물은 새와 짐승의 무리를 말하고 정물은 풀과 나무들의 종류를 이를 말이다. 산천 초목과 모든 사해에 있는 짐승들이 따랐다. 대소지신 종기하거나 하찮은 신들과 여기 정의에서 대자는 오악과 사독을 막으라며 소자는 구름과 물가의 낮은 평지라고 읽었다. 그건 뭐냐? 온갖 사해의 산천이 저목 고양식을 따랐다. 이 오악은 뭡니까? 오악 부각 항상 서악 화산 중악 숭산 동악 태산 남악 평산 이걸 오악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사독은 뭐라 그럽니까? 여기 황하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서 넣는 게 여기 제수입니다. 황하 제수 옛날에는 물줄기가 이렇게 좀 달랐어요. 원래 하마는 여기로 불렀어요. 고하로 요거를 제수라고 했는데 황하 제수 그 다음에 여기에 폐수 폐하 그 다음에 양자강 장강 요거를 사독이라고 합니다. 오악과 사독만 알면은 중국의 그냥 산줄기와 물줄기는 다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한반도에는 어떻게 이렇게 낙동강, 한강, 대동강, 용원강 낙동강하고 한강은 이렇게 흐르고 대동강은 여기 있고 용원강은 평안남도 쪽 이렇게 그런 강입니다. 그 네 개를 우리는 사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해와 달이 비치는 곳이 평정되어 기숙하지 않음이 없었다. 집회의 왕숭이 집자는 평정이라는 뜻으로 사방문도 모두 진압하여 평온하게 되어서 전우국에 돌아와 복종하며 기숙했다라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에 왕숭에 따르면 지속은 바람이 지축이며 대대를 짚어보니 지대로 써있었다. 하여튼 사이에 있는 모든 산천초목이 전우 고양씨를 도와줬다 이런 뜻입니다.
자, 임금 전옥은 아들을 낳아 공손이라고 불렀다. 전옥 고양씨가 아들을 낳아 공손이라고 불렀다. 세근에서 궁계로 지어 있다. 성충이 달리 이르길 궁계는 시오라 불렸다. 공선이라고도 하고 궁계라고도 하고. 정의에 순임금의 고조다라고 해석했다. 뭐 고조가 될 수밖에 없죠. 여기 순임금에 쭉 올라가서 고조. 고조 할아버지다. 공선. 자, 전옥임금이 궁하하고. 자, 보시면은 황제 헌헌의 기록은 장장 한족의 또는 스토족의 화하족의 시조라 그래서 13페이지에 걸쳐서 장황하게 썼지만 그 뒤에 오직의 기록은 그냥 한 페이지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쓸 게 없어요. 응? 쓸 게 없어요. 그걸 뒤집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동의에서 궁가에 나가 족보를 만들다 보니까 흔원의 역사는 여기저기서 가져다가 막 엄청나게 많이 썼는데 기록하면은 이제 순의 얘기는 또 장소가 많아요. 장소가 많은데 하여간 전옥의 기록은 좀 작습니다. 자, 한포밀이 임금으로 78년 재위를 하니 연세가 98이었다. 황남이 전옥무덤은 동궁, 곡양, 동구, 성문방, 광양이 가운데 있고 동구는 성문으로 이름을 동구라고 한다. 아까 여기 동구라고 돼 있죠. 곡양시는 제구성은 여기 바로 요 지역, 예? 거기서 통치를 하고, 거기서 죽어서 거기에 무덤을 쓴 거예요. 곡양시에. 동구라는 지역에. 최근에 한포밀이 운하되 좌시전에 근거하면 별이 운영하면서 수나별이 머무르고 있을 때 붕화하여 동군에다 장사를 지냈다. 수나별이라 그러면은, 우리 28수. 거기에 저 우주를 황도와 적도를 중심으로 28개로 나눠서 28수가 지방장관에 통치하는데 그 중에 또 반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산행인의 전욱은 부산 남쪽에 묻었고 압죽은 비비는 북쪽에 묻었다고 읽었다. 여기 같이 묻혔다는 얘기입니다. 현호의 손자 고심이 등복했는데 바로 그가 곡이다. 제곡 고신이다. 그래서 이렇게 전옥 고양에서 현호의 손자 고신이 등극했는데 그게 뭡니까? 창희와 현호의 아들과 현호의 손자가 등극을 해서 이렇게 황제가 1대, 2대, 3대 이렇게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장에 걸쳐서 제곡 고신의 얘기를 한 장 반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황제 헌헌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뒤로 가면은 요임금과 순임금의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자세히 나오는데 황당무계한 기록들이 이럴 데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강의할 때 들으시면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조금 쉬었다가 소부도지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천부서뷰 2절과 3절을 강의를 하고 오늘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오재현 선생님 강좌가 끝나는 대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